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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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뺏어 먹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 잡아. 안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안 나왔어. 뭐야? 나왔는데? 뭐야? 어그로야? 형 이거, 형 이거 보스 아니야? 미안하다 이거,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아 그거야? 아 이 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꾸 밀어. 이 길이라 먹어. 아씨 패스. 얘 스키메라 IP 왜 이렇게 빡세냐? 언니 사신할 게 있어? 응. 벌써 잠몹한테 죽는데 그냥? 아 언니 걘 잠몹 내가 잠몹이라고? 나 알 하나 나왔어. 몰라 나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몇번 뛰어봤어? 아 언니 중격형 뛰어가고 있어 미친 듯이. 내가 뒤에서 직원 다니게. 내 악세사리가 또 떴어. 어떻게? 응? 나줘 나줘. 이거 2% 나줘. 아니에요 남몽님? 뻑뻑네. 2% 2%로 하시죠? 그냥 빵%로 하시죠? 빵%는 설정이 안 돼요. 나도 줘. 어 너도 줘? 야 머싸 악세 하나 있냐? 머싸 나 하나도 나 없어. 나 다 뺏겼어. 어 그럼 머싸 주고 넣어줄게 그러면. 왜냐면 와 짠다. 왜냐면 머싸가 중격형한테 처맞거나 뒤졌어 바다가. 머싸야 어딨냐? 나 다시 리스폰이야. 야 이제 곧 있으면 저기 늑대 인간 쪽 나오거든. 이렇게 하지 말까요? 근데 늑대 인간이랑 늑대 인간을 압도하려면 먹어야 되긴 해. 아니 왜 저번에 가서 먹는 건 인정이라 하지 않았나? 아 인정? 아니 그 뭐 보스를 뭐 뺏는 거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비가 잘 나와서 짜증이 날 뿐인가요? 다만 악어님의 패시브를 너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짜증이 날 뿐이에요. 빵퍼센트 말하니까 빵퍼센트로 2%도 나와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네. 화났어? 핫? 아니 화나지 않고 어이가 없어요. 20% 확률이 4개 같은 것도 어이없는데 난 하나도 안 나왔는데 방금 2%도 또 뜨는 것도 어이가 없고 이 새끼야. 아고야 나 받으러 왔어. 2%로 뭐 나왔어? 이거? 야, 개 좋은 귀걸이. 와. 쉿. 와, 나 벤시의 귀걸이 끼고 있었는데. 꺼져. 야, 멋있어요. 그거 써봐. 아주 강력해진 느낌이 들 거야. 오. 오. 난 잘 모르겠어. 어 두 개는 깨야 되나 봐. 중형이는 여기 진영에서 사냥하고 너는 거기 진영에서 사냥해. 야 중형은 잡아보자. 뒤졌다. 과연? 어 근데 나 뒤졌어. 한 방에 만씩 따라. 오우씨 죽었어. 야, 나 니가 뒤졌다라고 얘기한 거였지? 오마이갓. 어 내가 뒤졌어. 아니 근데 피만 찾아가지고 경험치 체크로 해봐봐자. 아니 책 하나 먹어가지고 레버 패스 해야 되나? 봐봐 저 새끼는 때리면 맛있 다는데 저 새끼 피지컬이 이질하라고 있잖아. 난 때려도 천식 다. 야야야 늑대 진영 이제 갈 때다. 얘 한번 잡고 가자. 어싸 화가 단단히 났네. 시장 개미친. 나는 유니크 귀걸이 끼고 있는데 저 새끼는 한 대 때리면 맛있 단다고. 내 10배 난 세다. 아 제발. 왜 이제 리턴 잡고 다니? 나 사실 진짜 대박치네. 근데 그거 옆에 스니 언니도 같이. 샤아아아! 대검 돌려내! 대검 돌려내! 분명히 저번에 차량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대검 돌려내! 대검 돌려내! 지난번에 약간 좀 사기였어서. 안 돼! 대검 돌려내! 어디 갔어요? 내 대검 돌려줘요. 대검. 오늘 텐션 왜 이러냐? 아니 이거 오랜만에 설명해 보신다고 그래. 나갈 방법이 없어. 내 대검 돌려줘요. 뭐야? 어디 갔어요? 내 대검. 아 언니 뭐 아니 뭐 하시다 우리 물속에 빠지셨죠? 나 이거 중요한 아이템 여기에 빠졌어. 아 근데 얘까지 잡아야 있어요? 되잖아. 플래시 데이터야. 언니. 슬픈 일이 있을 때. 오 제로탱 개꿀. 하나 남았다 제로탱. 어디 갔어요 대검? 대검 대검 마려워 대검 마려워.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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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태민 좀 이렇게 어? 먹었을 때 세지고 하니까 개꿀잼이네. 바보야 넌 귀걸이 있어? 나 귀걸이 있지. 그래? 이 귀걸이는 내가 주인이 아닌가 봐. 태민이 형 낄래? 아니야 나 낄게요. 어어 얘네들 이제 여기 안 오는데? 야 혼돈의 정령 나와서 나 잡는다. 아 혼정 아거 잡아도 돼 얘? 너가 잡을래? 어 혼돈의 정령? 어 잡아 후방 갈게. 아니 근데 지금 저거 잡은 거 아니지? 잡은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모습이 똑같은데 아까 잡힌 위치가? 그럼 안 잡힌 거 아닌가? 일단 사냥터 어디야 지금? 대답.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 같은데요? 리타님? 뒤질래? 아 왜? 아 핑맨아 왜? 그대로 죽어줘. 아 알았어. 죽었나요? 야 깨물고 죽어야지. 이쯤 되면 없는 거겠지? 야 보스 나왔다 보스 나왔다. 아 언니 혼자 잡을 수 있겠지? 야 키메라 직원 누가 들어왔는데 통화방에? 나 어 리타님 혀 깨물고 죽은 거 아니었어? 어? 나 왜 죽어? 나 숨어 있어야지. 싸웠어. 리타님 왜 갑자기 울고 있어요? 나 죽어가지고 여기로 다시 달려오는데 누가 뒤에서 쟤는 못 참 쟤는 못 참을 텐데 잡을 수 있냐? 아 보스 나왔다고 보스 잡으러 간다던데? 나 통화방 가. 아버님이 아버님이 지금 보스 잡으러 간다. 야 여기 적진영 와봐. 적진영 와봐 버스야. 내가 핑맨아, 가도 도움이 안 될 텐데 괜찮겠어? 많이 도움이 될 걸? 핑맨. 핑맨. 출동이다. 죽었어. 나 가는 중. 빰빰빰. 아거 죽었대. 같이 타이밍 맞춰서 가자. 아 저기서 태어나는구나. 쟤네 못 잡아 저거. 가자. 타이밍 맞춰서 직원 날려야겠다. 직원. 간다. 블러드레이. 뿅뿅뿅뿅뿅뿅뿅. 악어 어딨음? 나왔다 나왔다. 너는 우선 컷. 보스가 있는 건가? 어 거의 다 잡아간다. 나 야. 직원 갈길까? 어떻게 어떻게? 야, 야 잡아 잡아봐. 내가 막아볼게. 오케이 오케이. 머싸 잡고 있어. 도중에서 못 잡아. 피어 없는데. 잡았어. 뭐 죽었어. 어어. 야야야 막고 있어. 내 막고 있을게. 나왔니? 안 나왔어. 아씨. 모르겠어. 떴어. 가자. 이게 안 나오네. 브라질. 진짜 안 나왔는데? 나왔어 아버님? 안 떴어. 야 어차피 적대 관계잖아. 쟤네들이랑 뭐 밸런스를 왜 생각해? 뒤지면 뒤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쟤네들을 어? 왜 도와줘야 돼? 뺏긴 게 잘못이지. 대패야지 그냥. 뺏겼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 돼 그냥 어? 이 정도면 연구가 정말 다 끝나겠네요. 덕분에 제 연구가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최상급 개성 키메라를 처치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이라이씨! 여기 NPC들을 하나가 저렇게 무능하지? 그러니까는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이 새끼들은 어릴 때 빨간 펜을 안 한 것 같아. 스스로 오늘 악세사리 여기서는 누구 누구 나와요? 로봇쉑. 로봇쉑 키메라한테도 나오나? 상급에 나옵니다. 상급. 아 오케이. 키메라 직원. 아 아까 사신소급이었는데 나 행복했다 잠깐 동안. 말도 안 되긴 했어. 잠깐 계약권. 이건 좀 말이 안 되긴 했어. 왜 네 개나 뜬 거죠? 왜 네 개나 뜬 거죠? 그 왜 네 개가 뜬 거죠? 아버님 오늘 로또 당첨자 이론이었다. 알았으면 이렇게 울고 있겠어요? 어이씨 로또를 샀어야 됐어. 네 개나 뜰지. 아 진짜 이런은 너무 좋아. 0.1%였대잖아. 못써요. 왜? 리치가 보스 이름이야? 응? 아 뭐야 저거.
나 그 리치 머리 하나 있어. 어, 나 주라. 쉬는데. 뭐라고? 뭐 필요하다고 방타? 리치 머리. 리치 대가리 없는데? 리치 머리 하나당 벽재갈비 2인분. 있어, 내가 잡게. 얘네들 상급 내가 다 스틸하고 다녀야겠다. 이제 레벨업보다 그냥 여러분들 너무 레벨업에 치중하지 말고 애들랑 싸우니까 그냥 좀 장비 맞추는 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내 레벨 아무리 내가 아무리 레벨 몇이야? 85. 너 나랑 레벨 거의 10 차이 나는데 네가 훨씬 세니까 레벨 많은데 돼. 아니야, 90 레벨은 찍어야 된다니까. 90이 90 엄청 세지긴 해. 있으니까 찍어. 어, 그래? 찍어야 되는데. 한번 그러면 이거 먹어볼까? 와, 경험치도 치골만 해주네. 아, 아버님은 스킬 쓰니까 90 찍어야 되네. 이거 혈기생성 두 개 되네. 혈관은 혈기왕성 두 번이나 쓸 수 있어. 어, 아버님 그냥 회춘이야 이거 하면. 어, 나 혈기왕성이죠? 어, 뭐야? 그거 상급 키메라의 반지를 버리고 다녀. 아버님 회충이라는데요? 야, 분명히? 야, 그냥 상급 키메라 반지도 개 좋아. 그러니까 그 반지를 버린 게 아니라 못 먹었는데 네가 뺏은 거야. 와씨, 누가 이렇게 어 좋은 템을 뿌리고 다녀? 감사합니다. 이템이 어디야? 상급 키메라는 아버님밖에 안 주겠는데. 나 방금 불사의 토템이란 걸 얻었어. 그거 개사기 토템? 그거 다 있어. 개사기인데 그거 어떻게 얻었어? 와, 개사기네. 와, 리치 대가리 갖다 주니까 줬어. 리얼? 골드애플, 골드애플에서 0.01%로 나오는 퀘스트 캐스트 때 0.01%로 주는 그거 아니야? 리얼? 일단 저걸 주, 저걸 받네. 어. 난 다니엘 받았는데? 아님, 사김. 아, 개쩐다. 내가 빨리 끼세요. 남봉님이 가져갈 수 있음 그것으면. 그리고 마이크에 조동아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만들린. 어, 조동아리 알겠어. 가까이 대시고. 난 200%로 했어, 빅맨아. 200%로 해. 아, 고맙고. 팔찌. 팔찌! 미친. 어, 생긴 거는 팔찌 같은 거 절대. 팔찌 나 있어. 나보가 팔찌 하니까 나 팔찌가 나온다 그 상태. 아, 형 뭐 딴 거 해보자. 로또, 당, 참 이런 거 한번 해봐. 어, 세계 평화 이런 거 한번 해봐. 어, 어. 야, 짐 이거. 야, 나 풀템이야 이제. 난 안 맞춰도 돼, 얘들아. 아버님 위에 좀 써봐. 아니, 애들... 아버님 혹시 천지신명이 아버님을 뭐 고상선, 점선 이런 거 해봐. 저 옛날부터 이런 거 잘했어요. 운이 어렸을 때부터 타고 나서. 어, 조상님이 지켜주시나 봐. 나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뽑기 같은 거 있으면 다 당첨됐는데 그 약간 실전 심지어... 당첨 이런 거. 상급은 1%야. 와, 나, 1%야? 와, 씨, 상급 1%예요? 그게 개꿀. 그게 또 없어? 개꿀. 키메라. 상급이 없어. 아니다, 이거 줄 게 없구나. 이거 키메라 피. 내가 모아서 줄게. 어, 뭐야? 나 시프트 막 터지면서 스킬 써줘. 어, 뭐야? 시프트 생겼네 이번에. 맞아. 몰랐어?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그거 형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원래 다음 회차에 나온다고 했는데. 오씨, 그래. 야, 사실 나 왜 벌써 얻었어? 뭐 말하고? 이제는 엘프야? 난 이제 미련이 없다. 어, 엘프 대도시. 오, 너무 좋아요. 직원 너무 좋아요. 네, 결국 야, 남봉님이 하자는 대로 한 거임. 인정? 두 개 뺏어갔음. 어? 두 개 뺏어갔잖아 아까. 그것도 맞네? 어, 결국 남봉님이 네. 하라는 대로 했음. 오케이. 어, 갑자기 또 행복해지네. 어, 우리가 말을 들었다라는 거. 안 꺼져도 되겠네? 오케이. 예. 근데 머싸가 옛날에 마크 시작할 때 나 때문에 밸런스가 진짜 머리를 많이 썼지. 대가리 아파가지고. 아, 머리 아파. 아, 저걸 왜 지금 찾았지? 저걸 왜 지금 했지?
그러게요. 아니 막 이상한데 이번에는 해집고 안 들어가잖아요. 이상한데는. 다행히도. 5회차 뒤에 나와야 될 거 발견해가지고. 아 귀엽겼는데. 이번. 아 인생. 아 저거 해신대요 저거는. 와 귀엽겠어. 그리고 쟤네도 이제 사냥을 하긴 하네, 농사 안 하긴 하네. 똑똑해졌네. 지능 올라갔다. 그치. 농사. 농사하면 좋아. 농사 쓸모가 없는데. 지능 올라가면은. 농사하면은 좋아. 뭐가 좋은데? 금을 벌 수 있어. 와 다크이. 미친놈인가 이 새끼. 뭔 말 하나 했네. 맞춤 강의 클리어. 자 지금 싹 다 잡아주고요. 야 키메라 피는 내가 모으는 대로 줘줄게. 근데 그거 리타님 것도까지 생각해서 모아야 돼? 리타님 한참 주고. 리타님 언제 한참 뒤에 오잖아. 주고 리타 주고 리타님도 주고. 뭐니? 왜냐면 니만 상급을 잡고 있거든요. 아버님 나 키메라의 피 다섯 개 줘야 되는데. 그 핑민이한테 아까 좀 줬어. 하나 남았어. 어 나 있어. 일로 와봐. 일로가 야. 어딜까요? 나거랑 눈만 쳤어. 상급 있는데. 상급. 상급 와, 있는데 있어. 거기? 아 나 레버 빨리 90 찍어야겠다 스킬. 아니 나 중급 키메라 잡고 있어. 고귀한 혈통 이게 개사기란 말이죠 여러분들. 체력 재생률 증폭되고 시전시 두 개 구체 생성. 아 이게 진짜 센데. 근데 오늘 왜 아 혈기 생성 되는구나. 혈기 생성 잘 써야 돼. 혈기 왕성. 혈기 왕성 조건. 형. 그럼 나 피할지 못하나. 형 피. 스탯. 피. 뿌렸어 뿌렸어. 뮤직게이들은 피가 왜 초록색깔이야? 예? 피콜로인가? 이연만 하면 된다. 키메라라서? 키메라가 변형된 괴물 아닌가? 합쳐진 괴물인가? 일단은 키메라가 뭐임? 몰라. 카메라 찍는 거 대각철각. 아. 캐논. 아 여기가 좋아. 개꿀. 소니. 혈기 왕성? 혈기 왕성? 어 혈기 왕성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그니까 저렇게 되나 봐. 효과음 효과음 효과음. 조동아 이 마이크 이 조동아 각색깔 안 돼? 야 여기가 전능 잘 되네. 최상급 키메라를 잡으라는데? 이거 보스 아니야? 맞아. 존 마렵네. 아 안 되겠다. 아 여기 사냥사에 사람 많네. 늑대지 역관 수고. 인정. 아 어쩔 수 없는 거임. 아 늑대 맞았다. 수가 없어. 늑대 맞았다. 늑대 죽이러 가야지. 나 레워 개노가담 90 찍어야겠어. 빰빠라밤빰빰빰빰 빠라바라밤. 늑대를 죽여요. 빰빠라밤빰빰빰빰 피지망이 싫어요. 빰빠밤빠밤 맹구야 빠바바바바바 피망으로 왜 이 짱구 죽이야. 빰빠밤빠밤 철수야. 빰빠밤빠밤 철수야. 빠바바바바바바 어 보스 안 나왔네. 너 늑대 인간 지역 가야지. 해 죽일 거예요 늑대 인간을. 늑대 인간 어딨냐? 개올리고. 어 늑대 인간이다. 나 빠르게 잡으면 인간... 10분에 한 번. 어? 나 미안 레벨업하고 관리해줘. 야 수고. 쟤네 것도 아,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우리 거 안 나왔어. 나 쟤네 진짜 불쌍하다. 왜? 쟤네 걸 더 늦게 잡았어 우리가. 어 오열 할 때. 뺏겨서? 멍청한 녀석들. 아 뭔가 늑대진영 가고 싶은데 1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죽으면 어 죽으면 슬퍼지거든. 어 나 죽었어. 누군지 몰라서 세 방 컸났어. 탕탕탕 뒤졌어. 왠지 만드기 만드기 세더라. 사체? 만드기도 마법사 계열 화살 원거리 계열이. 그래 원거리 계열 저쪽에 원거리 계열 하나 우리 쪽 원거리 계열 하나 이렇게. 만드기가 나처럼 템 맞추면 개세질걸? 맞지? 아버님처럼 템 맞추면 다 세질걸? 그렇지? 어 나도 세질걸? 그건 아닐걸? 그 맞나? 그럴걸?
어 리타님 몇 클이었나? 리타님 레벨 낮아서 안 돼. 나 여기 리타님 레벨 몇이에요 지금? 여기 어 레벨이 왜 이렇게 높지? 82라고? 겁나 높네. 곧 찍겠는데? 왜냐면 계속 그 저 새끼 브라치 어 댄스이 잡으면서 레벨 업했어. 댄스이 아 내꺼야 전자 얼마 없지 없지도 않은데 리타 어, 맛있어 자물쇠 3주 어 맛있어요 자물쇠 3주 이건 몇 자리인데? 나 안 가 지문인식 지문인식임 지문인식 와 레벨 업했다